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11호 태풍 야기, 12호 태풍 리피, 13호 태풍 버빙크와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1호 태풍 야기에 대한 예측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분석을 살펴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1호 태풍 야기는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미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이 발생해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태풍 야기는 서서히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9월 6일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43m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태풍이 매우 강력한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동 경로상의 지역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부 및 홍콩 지역의 주민들은 매우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호 태풍 리피에 대한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입니다. 9월 5일 오후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11호 태풍 야기는 중국 광동성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뒤인 9월 6일 북서쪽으로 향하던 비구름대는 저녁 무렵 12호 태풍 리피로 발달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북서쪽으로 계속하여 북상하던 12호 태풍 리피는 9월 9일 오전부터 서편향하여 북돈진하며 큐슈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9월 10일 저녁 무렵에는 일본 큐슈를 지나서 중국과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9월 11일 수요일 96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지만 동평양에서 한국 남해안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호 태풍 버빙카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저녁 무렵 남서태평양 솔로몬제도 인근 해상에 비구름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비구름대는 북상해서 9월 11일 수요일 오전에는 98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13호 태풍 버빙카로 발달해서 괌 인근 대대도 섬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살펴보면 중국과 한반도로 계속 북상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동평양에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방향으로 북서진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12호 태풍 리피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참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의 상황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태풍의 발달이 남서 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이 북상해서 괌 인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하는 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이 13호 태풍 버빙카는 슈퍼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가 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근거는 고온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슈퍼태풍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해수면 온도가 필요합니다. 남서태평양에서 북상하는 동안 저기압이 괌 인근 해역에 도달하면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보통 28도 이상으로 태풍의 강화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해수면 온도는 대량의 증발을 유도하여 대기 중으로 막대한 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며 이는 저기압이 급격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기압이 괌 인근의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슈퍼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13호 태풍의 슈퍼 태풍 근거이고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근거는 대기 상층의 낮은 윈드 시어입니다. 태풍의 발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기 상층의 윈드 시어가 낮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윈드 시어는 대기의 서로 다른 높이에서 바람의 속도나 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윈드 시어가 높으면
태풍의 구조가 붕괴돼서 강도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괌 인근 해상에서 윈드 시야가 낮다면 이 저기압은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태풍의 중심에서 강력한 상승 기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태풍이 슈퍼 태풍으로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낮은 윈드 시야는 태풍이 점차 강력해지도록 도와주며 이 저기압이 슈퍼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 13호 태풍 버빙카가 슈퍼 태풍이 될수 있는 근거는 고위도 진입 시에 강력해지는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 남서 태평양에서 북상하면서 점차 고위도로 진입할 경우 코리올리 효과가 강해집니다. 이 효과는 저기압의 회전을 강화시키고 중심 부근에 강한 바람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북상하면서 점점 더 중심이 집중된 태풍은 중심 기압이 빠르게 낮아지고 바람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기압이 슈퍼 태풍으로 발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코리올리 효과에 의한 중심 집중 강화는 저기압이 슈퍼 태풍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남서 태평양에서 북상한 열대 저기압이 괌 인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후 슈퍼 태풍으로 급격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